요즘 우리나라의 화두가 전쟁입니다. 전쟁이라는 문제입니다. 상당히 지금 어려움 속에서 사람들이 많이 걱정합니다. 이 전쟁이 일어날 것인가, 안 일어날 것인가. 그런데 저는 한편으로 이런 배경을 생각해 봅니다. 세계 나라가 지금 250여 나라지요. 250개국 가운데서 우리 나라에서요. 우리 한국 교회가 선교사를 몇 개국에서 파송했느냐? 172개 나라에 파송합니다. 선교사만 2만 7천 명이에요. 선교 대국이에요. 세계 2위입니다. 하나님이 버리실까요? 저는 절대 버리지 않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전쟁의 문제. 시끄러워요. 그런데 전쟁이 일어날지 안 일어날지는 하나님만 아십니다. 그러나 분명한 거 하나는 자기의 택하신 자녀들을 지키시리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다 지켜주실 줄로 확신합니다. 아멘. 교회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교회는 어떤 곳인가? 나름대로 교회에 대해서 교회는 이렇다 저렇다 나름대로 생각들이 있어요. 그런데 교회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베푸는 곳이에요. 그래서 교회는 아픈 사람이 와서 치료받는 것이고, 실패한 사람이 성공 얻어가는 것이고, 절망한 사람들이 소망을 얻는 곳, 나쁜 공기 버리고 좋은 공기 마시고 가는 게 교회예요. 교회라고 하는 게참 귀한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주는 데입니다. 준다는 게 뭐요? 섬기는 것이죠. 또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되도다. 그래서 우리는 주는 거, 베푸는 거예요. 이 교회라고 하는 것은 섬기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45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주님이 우리에게 오신 것은 섬기려 오셨어요. 그런데 보세요.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이제 예루살렘으로 입성합니다. 예루살렘 입성 직전에 제자들에게 말씀합니다. 얘들아, 이제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대제사장들이 나를 잡을 것이야. 나를 잡아서 십자가에 나를 못 박을 것이다. 그러나 그 아버지께서 내 생명을 지키시고 보호하셔서 제3일에 살아날 것이니 너희들 걱정하지 말라.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말을 듣고 제자 두 사람이 주님 나라 임하시면요. 주님의 나라가 오시면은 우리를 주님 오른쪽에 한 사람은 왼쪽에 그렇게 세워 주시겠어요? 그렇게 묻는 거예요. 그게 성경에 어디 있는가? 37절 보세요. 37절 봅시다. 같이 읽어봅니다. 여호와께서 주의 영광 중에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 주님께서는 십자가지로 올라가겠다고 하는데 제자들은 그 영광의 보좌에 우리를 앉혀주세요. 하나는 좌편에 하나는 우편에 이렇게 앉혀주세요. 참 안타깝지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을까요? 그러나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이게 우리 인간의 내재된 본심이에요. 본심이에요. 요즘 여러분 현대인들의 특징이 뭐예요? 피해를 안 보려고 해요. 피해 보는 걸못 견뎌해요. 왜? 요즘은 상당히 뭡니까? 정보가 빨라요. 그러다가 보니까 아는 게 많아. 똑똑해. 조금 더 피해 보려고 하지 않아요. 그러다가 보니까 근심이 많고 고민이 많은 거예요. 옛날에 우리 부모님들요, 멍청했어요.
누가 와서 그냥 꽂혀도 휙 넘어가요. 아, 그러면 그런가 보다 그래요. 근데 요즘은 안 그렇거든요. 여러분 가정 보세요. 가정에 왜 문제가 생깁니까? 예? 가정은 왜 문제 생겨요? 손에 안 보려고 하니까 그런 거예요. 예. 똑똑해서 일어나는 거예요. 옛날에 예? 남편들이 뭐라 그러면요, 그냥 받아들여 버려요. 예. 좀 거짓말 해도 어, 그런가 이러고 또 알아도 막 그런 척하고 넘어가잖아 옛날에. 요즘은 절대 안 넘어가요. 시간 체크해요. 그리고 또 집에 들어오면은 싹 향수 맡아봐요. 그것 가지고 안 됩니다. 요즘은 위치 추적합니다. 어디에 있는지 다 알아요. 예. 어디에 다 알아요. 사실 그거 뭐 50만 원, 100만 원 주면 딱 알아서 주거든요. 그게 다 알아요. 왜 그렇습니까? 문제가 뭡니까? 손해 안 보겠다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 말씀 43절, 44절 한번 보실까요? 거기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이 종이 되어야 하리라. 네, 무슨 말씀입니까? 크고자 하느냐? 네, 섬겨라. 으뜸이 되고자 하느냐? 종이 되라. 네, 섬기는 자가, 섬기는 것이 리더의 모습이다. 이걸 오늘 본문은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예. 여러분 혹시 시중에 서번 리더십이라는 책이 있어요. 예. 저자가 로버트 그린리프라고 하는 예, 미국의 AT&T 회사의 경영 부사장이 쓴 책이에요. 예. 이 책은 예, 내용은 이겁니다. 지금은 이제는 힘으로 리더가 되는 시대는 아니다는 것이죠. 이제는 서번트, 이제는 종이 되고 내가 섬김으로서 지도자가 될 수가 있다는 것이 그 책의 내용의 핵심이거든요. 그런데 이 책이 쓰여진 동기가 뭐냐면 1975년도에 미국이 월남전에서 패전했잖아요. 그래서 월병에 졌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쇼크가 온 거예요. 세계 최대의 경제대국이요. 군사대국이 여러분 조그마한 나라한테 진 거예요. 그러다가 보니까 거기에 대한 불만과 또 허탈함과 저항의식에서 일어난 게 그 당시에 히피 운동이 일어났잖아요. 그래서 미국 전체가 히피 사회로 가득 찼어요. 여러분 우리 그 뭡니까 컴퓨터 를 만든 그 스티브 잡스, 그죠? 예. 이 스티브 잡스가 히피족이에요. 예. 그래서 낮에는 사과밭에서 일하고, 밤에는 그들과 이렇게 어울리고, 예. 그렇게 된 거 아니에요. 예. 그래서, 예, 여러분, 그, 애플사의 애플사라 그러죠? 사과. 아, 한 입 딱 베 먹은 거. 예. 그게, 예, 물론 여러 가지 설이 있지만은 제가 이제 그 스티브 잡스의 그 책을 쭉 읽어보니까 이분이 그 뭐냐면 매킨토시라고 하는 최초의 컴퓨터를 만들기 전에 사과 농장에서 일을 했더라고 이 사람. 예. 그러다가 보니까 거기서 힌트를 얻지 않았나 저는 이제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하는 거예요. 예. 아무튼 그러한 시대에 방황하는 그러한 세대에 이 로버트 그린리프가 예, 그때 자기 직원들에게 강의를 했었어요. 예, 그 강의한 내용을 수집을 해서 예, 책으로 만든 것이 서번트 리더십이라는 책이에요. 그래서 이것이 오늘 예, 경영자, 특별히 리더가 되기를 원하는 사람들에게 반드시 필요한 교과서가 된 것이죠. 지금까지도 그 책이 귀하게 이렇게, 예, 이렇게 인정을 받고 있는 책인데 근데 한 기자가 물었어요. 예, 그린리프
부사장에게 어떻게 해서 이러한 아이디를 얻었습니까? 그랬더니 이 그레리프가 헤르만 헤세의 동방순례라는 책을 보고 자기가 힌트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 헤르만 헤세의 그 동방순례라는 책이 내용이 뭐냐 이런 내용이에요. 동방의 어느 지역에 아주 신비로운 보물이 있어요. 네. 그래서 그 보물을 찾기 위해서 이제는 함께 이제 여행 팀이 이제 만들어졌어요. 그 팀 가운데 레오라고 하는 진꾼이 거기에 포함이 된 거예요. 그래서 같이 이렇게 여행을 하는데 이 레오가 얼마나 겸손하고 싹싹하고 무거운 건 짐은 자기가 다 그냥 도맡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분위기가 좀 가다가 지치고 힘들면은 또 그냥 막 깔깔깔 웃기면서 웃기는 이야기도 하고 어떤 때는 노래도 불러주고 그래서 그 단체에서 이 레오를 너무너무 좋아했어요. 근데 더 중요한 것은 뭐냐? 레오가 그 보물이 있는 곳을 아는 거예요. 네. 그런데 그렇게 재미있게 여행하는 어느 날 레오가 없어져 버렸어요. 그래가지고서 그 뭡니까? 단체에 대혼란이 일어납니다. 네, 뭐 다툼도 일어나고 이리 가자 저리 가자 하다가 결국은 이 여행은 거기에서 끝나버리고 말지요. 네. 그러면서 자기들이 하는 얘기가 지금까지 우리가 알았던 진꾼이라고 생각했던 레오는 진꾼이 아니야. 우리의 진정한 지도자였어. 그렇게 말을 합니다. 네. 여기에서 힌트를 얻은 거예요. 네. 그런데 이 헤르만 헤세는 어디에서 이걸 힌트를 얻었느냐? 바로 오늘 우리 본문에서 헤르만 헤세는 힌트를 얻었다는 거예요. 왜 그런가? 헤르만 헤세가 아주 뭡니까? 독실한 기독교인이었거든요. 예. 그래서 이분이 원래 신학생이었어요. 그의 꿈은 목사가 되는 거였어요. 그런데 너무 책을 좋아하다가 보니까 그냥 신학교 다니다가 중퇴하고 이제는 글을 쓰는 그런 문학가가 된 것이지요. 그러니까 오늘의 그 서번 리더십 이것이 어디서 출발했느냐? 바로 성경에서 출발했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뭡니까? 네? 나는 섬기는 종으로 왔다는 거예요. 네. 리더십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섬기는 데서 나온다는 것이지. 그래서 기독교의 최고의 꽃은 뭐예요? 섬깁니다. 따라합시다. 기독교의 최고의 꽃은 섬깁니다. 네. 아멘. 그 우리 주님은 말로만 하지 않으셨어요. 네. 직접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어줍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도 나와 같이 행하라. 주님이 모델이 되어서 그렇게 해주셨다 이 말이에요. 네. 이게 얼마나 참 귀한지 몰라요. 예. 여러분 제자의 발 씻어주는 거 그게 뭐 대단하냐? 대단하지는 않지요. 그러나 귀한 일입니다. 스승이 제자의 발을 씻어주는 거 이거 귀한 일이단 말이죠. 예. 자 우리 교회에서 봅시다. 예. 교회 우리 본당에 예배드리는 이 모습도 여러분 먼저 오시는 분들 어디 앉습니까? 가운데 앉습니까? 가장자리 앉지요. 끄트머리. 왜? 가운데가 버겁거든. 에? 가운데 앉으면 예배 마치고 나가기도 그렇고 뭔가 이렇게 좀 답답한 느낌도 오고 그 가운데 앉기 싫은 거예요. 에? 그래서 대체적으로 가장자리를 좋아해요. 에? 그런데 그거는 여러분 누구나 그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근데 내 마음속에 서번 리더십, 믿음이라고 하는 신앙생활은 섬기는 것이다, 배려하는 것이다 이 의식이 들어오면은 서서히 가장 이 가운데로 들어온다고요. 왜? 늦게 오는 사람에게 양보해야지. 이게 섬김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섬김이라고 하는 게 뭐 대단한 데 찾는 게 아니라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행할 수 있어요. 이것이 여러분 교회 아름다운 섬김의 첫걸음 아닌가? 아멘? 여러분 한번 그렇게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정말로 여러분 주의 제자로 살아가기를 원하신다면 한번 종의 마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지배하려고 하는 것보다는 여러분 종의 자세를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기독교 역사에 큰 실수가 하나 있었어요. 2000년 기독교 역사에 큰 실수가 뭐냐? 십자군 운동이에요. 여러분 십자군 운동 잘 아시죠? 들어보셨죠? 그 십자군 전쟁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신의 이름으로 이족들, 저 무슬림을 물리치는 거 아닙니까? 처음에는 이겼어요. 그러나 나중에 어떻게 됐어요? 살인, 방화, 간음, 나중에는 십자군 전쟁에 이제는 장사꾼들이 들어와가지고 돈 벌기 위해서 왔다 갔다 하고 엉망으로 부패하고 타락해버렸어요. 이길 수 있습니까? 졌잖아요. 그리고 하나님 진노가 그 다음에 임했어요. 유럽 인구의 3분의 2가 죽는 패스트가 발병이 되어가지고 삽시간에 3분의 2가 죽었어요. 지금도 원인을 못 찾는데요. 왜 그렇게 순식간에 그렇게 인구가 많이 죽었는지 원인을 못 찾는데 지금도. 여러분 모든 재앙의 배후에는 하나님의 진노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 이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라고 하는 나라는요 힘으로 세우는 게 아니에요. 기독교는 총칼로 세우는 나라가 아니에요. 오히려 피로 세우는 거예요. 섬김으로 세우는 거예요. 섬기는 그런 종의 마음이 기독교 정신입니다. 믿습니까? 간단합니다. 낮아지면 돼요. 그러면 교회는 빛이 되는 거예요. 낮아지면 교회는 세상에 소금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회 병폐가 뭡니까? 권위의식 아닙니까? 이게 우리 몸에 젖어 있다니까. 여러분 만나서 악수하고 조금 친해봐요. 벌써 나이 묻는다고. 한 살만 많으면 야 나 형이야 이런다니까. 그 다음에 또 학교 어디 나왔느냐고. 아 그래 몇 학번이냐고. 벌써 거기에서 또 선후배 찾아요. 집안끼리도 여러분 만나보세요. 족보 따집니다. 몇 대 손이고 몇 대 손이고 조금만 족보 위에 있으면은 어른 노릇 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여러분 우리 몸에 배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걸 알아야 돼. 갈라디아서 5장 13절에 보니까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 하라. 상하 관계가 아니다 이 말이에요. 목사와 장로님의 관계, 목사와 성도의 관계가 아니 서로 섬김의 관계로서 만들어지게 될 때에 여러분 그 교회가 천국 아닐까요? 그러므로 여러분 위아래를 생각하지 말고 서로 섬기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 재직 서약서 받으셨죠? 재직 서약서 받으셨잖아요.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는 여러분 예배를 담당하는 예배 그룹도 있고 그 다음에는 또 관리하는 행정 그룹도 있고 재정 그룹도 있고 뭐 차량 그룹 여러 그룹들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각 그룹에 우리가 들어가서 봉사하는 거 이게 섬기는 거거든요. 그런데 자세히 보세요. 내가 뭐 특별하게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차량 그룹을 보세요. 이런 외부에서 오는 새로 오시는 분들이 제일 먼저 접촉하는 분들이 차량 그룹이에요. 그럼 어떻게 등록했습니까? 참 그 차량 안내하신 분이 항상 따뜻해서 등록하셨다 했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분이 있는데요. 그런데 사실 여러분 그렇게 하기까지 차량 그룹이 참 힘들어요. 왜 그런가? 여름에는 뜨겁지요. 겨울에는 춥지요. 그 다음에 또 새로운 분들은 이분들은 몰라요. 교회에서 그냥 월급 주고 고용한 사람인지 아니면 자발적으로 아니면 몰라가지고서 그냥 자기 마음대로 그래서 열받아서 그만두고 싶을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주의 은혜 생각해서 그걸 참고 인내하고 그래 봉사하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여러분 이걸 아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구원받았으면 구원받은 값을 해야지.
구원받았으면 구원 내놔요. 1원도 보태서 10원 내놓든지. 예. 여러분 학교 다니면 등록금 내는 거 아니에요? 네, 내가 예수 믿고 은혜 받았으면은 뭔가를 여러분 자발적으로 하게 되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예.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교회를 올 때에 예? 교회가 다 되어진 이런 환경에서 예배만 드리고 이렇게 그냥 가는 개인주의가 되지 마시고 여러분 공동체 의식을 갖고 무언가 하나 내가 사역을 통해서 섬긴다 하는 그러한 의식을 가지면 여러분의 믿음이 부쭉부쭉 자라게 된다니까. 아멘이십니까? 예. 그래서 여러분 섬기도록 하기 위해서 이 사역, 이 재직 서약서를 여러분에게 받는 거예요. 꼭 제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여러분 고침받는 것도 여러분, 섬기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잘되는 것도 섬기기 위해서입니다. 예? 우리가 여러분 건강한 것도 섬기기 위해서입니다. 예? 섬기는 삶이 참 아름다워요. 정말 아름답다니까. 예. 새의 날개가 참 무거워요. 몸통보다 무거운 게 날개랍니다. 그러나 날개 때문에 하늘을 나르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 지는 거 참 무겁습니다. 그러나 그 십자가를 짐으로서 하늘문이 열려지게 되는 거예요. 네. 신앙생활 쉽게 할 수 있죠. 전도? 전도가 쉽습니까? 쉽지 않아요. 여러분 입 열어서 복음 전하고 예수 믿으라 하는 거 얼마나 여러분 자존심 상하는 줄 압니까? 예? 어떤 때는 그냥 냉정하게 쏘는 것도 있고 뭐 니나 잘 믿으라 그러고 뭐 그러잖아요. 예.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입술을 연다는 거 이게 여러분 주님을 섬기는 것 아닙니까? 아멘이십니까? 예.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무거운 이것이 무거운 짐이 사역이라는 게 짐이 되기도 하지만은 그것이 나를 하나님의 은혜 속으로 인도하는 그런 축복의 징검다리가 될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우리는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섬기는 종으로 부름받았어요. 어떻게요? 낮은 자리에 종의 모습으로 섬겨야 돼요. 이것이 주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거든요. 오늘 여러분들 예, 이 원리를 잘 생각을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이렇게 하자 그러면은 공동체를 한 몸이라는 건 뭐요? 이렇게 하면 이렇게 가는 거예요. 예? 그래 가라. 나는 뭐 내 나름대로 신앙생활 하는데 그건 개인주의. 교회 안에서 개인주의는 안 좋아요. 한번 옆 사람 쳐다보세요. 혹시 개인주의 아니시죠? 이렇게. 개인주의 아니시죠?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몸이에요. 주님이 교회에다가 담임 목사를 세웠어요. 그래서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이 담임 목사와 하나 되는 것입니다. 절대 교회 안에 그 개인주의는 건강하지 않습니다. 믿음이 자라지 않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예. 예. 오늘 저녁에 재직 세미나입니다. 다 나오십시오. 그러면, 예. 그러면 공동체라는 게 뭐예요? 한 몸이라는, 그래. 가야지. 예. 이게 귀한 것이지. 할렐루야. 네. 예. 그래서, 예. 따라 합시다. 우리는 하나다. 우리는 공동체다. 아멘? 예. 이런 자세를 가지고 나아갈 때에. 여러분 우리 남서울 비전교회가 2018년도는 배가 부흥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시다.